자, 이 고2 9월 모의고사 34번 지문입니다. 번호 확인하시고 들어갈게요. 34번 지문. Psychologist 심리학자 Christopher Bryan 이분이 finds 발견한 거는 대떡이 만문이야. When we shift 우리가 바꿀 때 change 바꿀 때 our emphasis 우리의 강조를 from A to B 우리가 강조하는 걸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 또는 인격으로 강조를 바꾼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 대한 evaluate, 평가하다란 뜻이겠죠. 어떤 선택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대요. 자, Christopher 살았어. 우리가 어떤 behavior, 그람의 행동을 아니고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또는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His team was able to cut cheating. Cunning이에요. Cunning을 cut in half. 절반으로 줄이다. 와. Cunning 하는 거, cheating. Cunning 하는 걸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대. 자, 원래는 instead of 뭐뭐 대신에니까 please don't cheat. Cunning 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우리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보자, 그러면. 캐릭터를 내가 초록으로 가볼게. 자, 그럼 cunning 하지 마세요는요, 행동이에요. 이건 behavior 쪽이에요. 야, cunning 하지 마. 대신에 Jay changed the appeal. 그 호소를 커닝하지 마세요라는 호소를 바꿨죠. 바꾸다 아까 shifted라고 했잖아. 똑같은 거죠. 그 호소문을 뭐라 바꿨어? 야, 우리 커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한마디로 이렇게 속이지 마세요는 행동이거든. 야, 우리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의 뭘 건드렸어? 캐릭터를 건드린 거야. 인성. 아, 좀 바르게 살자. 야, 우리 치터는 되지 말자. 사기꾼은 되지 말자. 요렇게 바꿨더니 커닝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대. So, 행동을 캐릭터 쪽으로 좀 말만 바꿨더니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았대요. When you are urged, 요구받다, 비동사 플러스 PP, not to cheat, 아이고, 커닝하지 말래요. 라고 요구를 받을 때 You can do it. 넌 그냥 커닝을 해. 그래도 커닝을 해. 그리고 see, 봐. 뭘 봐? ethical, 도덕적인 사람이 보여. in the mirror. 자, 뭔 소리야? 너 cheat하지 마세요. please don't cheat. 이런 행동적인 요구를 받아. 그래도 너는 행동을 해. 그냥 커닝해. cheat, 속이는 거 해. 그리고 내 거울을 바라봐도 여전히 나는 또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행동적으로 접근하면. But, 그런데, when you are told, 이런 말을 들어요. 똑같은 말이야. 요구를 받아요. Not to be a cheater. 야, 우리 치터는 되지 말자. 그러면, the act, 그 행동, cunning이라는 행동은 cast a shadow, 그림자를 들이우다란 뜻이에요. 잠깐만, 내가 아까 뭘로 접근했어? 아, 커닝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 그래도 너는 그래도 속여 커닝을 해 그래도 거울을 보면 도덕적으로 보여 하지만 치터리 되지 말자 인성적으로 하면 왠지 내가 그 행동을 하면 그 위에 왠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아요 immorality 비도덕성 내 인성을 거드리니까 비도덕성은 is tied, 연결된다. 어디에? 너의 정체성에 비도덕성이 갑자기 들어와. 콤마 찍고 making 만들어, behavior. 이 cheating이라는 행동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 cheating 하면 안 되겠다. 야, 치터가 되지 마. 그랬더니 내 행동에 왠지 죄책감이 드는 거야. 비도덕성 immorality는요 너의 정체성에 아주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making the behavior 그 cheating이라는 행동이 훨씬 덜 좋아 보이는 거야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아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 cheating 속이는 거 cunning 이것은 isolated action이야 동떨어진 고립된 어떤 하나의 별개의
별개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that 이 행동은 get evaluated 평가된다, is evaluated로 바꿔도 돼. 그냥 수동으로 평가된다. 뭐에 대한 평가?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 결과의 논리, 결과의 논리에 따라 평가되는 어떤 별개의 행동이에요. Can I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it. 빠져나가다. 한마디로 안 들킬 수 있을까? 어, 안 들키면 결과가 안 들켰어. 어, 그러면 나는 치팅 안 한 거야. 와, 안 들켰다. 어, 이거 isolated action이에요. 별개의 행동이야. 이건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 아이고, 들키면 얘는 이제 치팅을 한 게 되고 안 들키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내 인성을 being a cheater 이게 뭐야? 인성 쪽으로 간 거죠. 야, 내가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건 evoke, 일으키다,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란 뜻이야. 촉발해, 뭐를요? 나의 자아, 자의식을 촉발시켜. 한마디로 내 마음을 건드려. 콤마 찍고 triggering. 와, 촉발하다. 얘는 촉발하며 뭐를? logic, 무슨 논리? appropriateness. 아, 이건 과연 적절한 것일까? 적절성의 논리가 촉발이 되죠.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적절한 행위야? 라는 것이 촉발이 되죠. 내 자의식을 건드려. What kind of person am I? 나는 어떤 사람이야? Who do I want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적어도 속이지는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요. In the light of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를 볼 때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하죠. We should embrace it. 받아들이자. But a noun, 명사를, 여기서는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야. 말을 더 신중하게, 사려 깊게, embrace,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거죠. 자, 나옵니다 또. Don't drink and drive. 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마. 이것을 be rephrased, 다시 말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이건 뭘 건드린 거야? 캐릭터를 건드린 거죠. 똑같은 것이 applied 적용됩니다. originality, 독창성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When a child draw a picture, 어떤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이거 are calling the artwork creative. 야, 네 작품 정말 창의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성 쪽으로 가요. 와, 너 창의적이다. 캐릭터 쪽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 작품이 창의적인 게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를 건드려주면 조금 더 많은 독창성을 낼 수 있다. So, 그러면 맨 앞 문장,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죠? 잠깐만요. 오케이. So, 이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 여기. 그치? 우리가 행동에서 인성으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넘버 확인하시고 35번입니다. Taking a stand, taking a viewpoint, 어떤 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 어떤 하나의 viewpoint 가능합니다. 내 입장을 취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해. Because, 왜냐하면 you become a beacon, 너는 그 사람의 횃불이 되거든. 이렇게 성화처럼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 있죠? 횃불은 누가 들어요? 리더예요. 네가 리더가 될 수 있어. For those individuals,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너의 사람들, 너의 부족들, 너의 관객들. 그 사람을 위한 너의 횃불의 역할을 될 수 있으니까 아, 저는 A를 할게요. 그럼 니걸 따르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A구나. 나도 A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게 횃불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니가 정확한 입장을 취하는 건 중요해. When you raise your viewpoint, 아까 나왔죠. 여기 stand, 입장이에요. 니가 가진 어떤 관점이나 입장을 like a flag, 깃발처럼 들어올리면, 깃발은 어떤 비유야? 횃불처럼 들어올리면 people know, 알아요. 어디서 너를 찾을지 알아요.
즉, 요거는 아까 즉이라고 해야죠. 즉, 이 그곳이 바로 rallying point,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시 뭔데? 너가 관점을 들어 올린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똑똑같은 말 한다. displaying your perspective. 요게 뭐예요? 관점이에요. 똑같은 말 다 계속하는 거야. 이거는 보여주기야. 너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let's 사역동사죠. prospective 미래의 그리고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이 know 알게 해줘. 목적보와 원형받아야죠. 사역동사니까요. 야, 네의 관점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은 미래의 고객들에게 알리는 거야. 뭐라고? 대떠하기 완문이라고. You, 너는 지금 여기서 salesperson, 뭐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단지 아이고 얘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러 온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구나. 관점이 있구나. 우리 고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지문 되게 특이한 게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물건 파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얘가. 너의 관점을 딱 보여주면 이봐 너의 관점을 보여주면 장래 또는 현재 고객들이 당신이 와 저 사람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베스트 마케팅 저 사람 어떤 주관이 있고 관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최고의 마케팅은요 never 절대 이게 아니야 selling a product service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But about 이겁니다. Not A, but B. 이거야 사실은. Taking a stand.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Not A, but B. 자,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을 취하는 거야. 또 나왔지, taking a stand. Perspective, viewpoint. 너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Showing, 보여주는 거야. Audience, 그 관객에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야. Why,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지, 상대방이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 What you are marketing. 네가 마케팅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돼.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 Enough to 충분히 원해야 돼. 그 물건에 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기선 값이죠. At any cost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물건을 충분히 원하도록 네가 지금 팔려는 마케팅하는 그 물건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Simply because, 왜냐하면, they, 상대방이야, 고객들이 agree with, 동의하니까,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것. 말 되게 어렵죠? 옆에 한번 봐요. 최고의 마케팅은, best 마케팅은, never just 제품이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Taking a stand, 입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청중들, 그 고객들이, 당신이 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야. 와, 저 사람 말은 맞아. 이거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네 말에 어차피 동의해. 너의 스탠드를 존중하고 너의 입장에 동의해. 그래서 어떤 비용을 내더라도 난 저거 꼭 사야 돼. 라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래요. 넓게 말하면 진짜 저 사람이 이걸 사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야. 그래서 베스트 마케팅은요. 그냥 불건 파는 게 아니라 네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관객들에게, 상대방에게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걸 사야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것에 동의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뭐야? 너의 관점에 동의하니까. 그래서 product, 내가 파는 상품은 changed, 바꾸거나 아니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f 만약 they, product를 끝에요. aren't functioning,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물건은 바꿀 수도 있어. 아니면 조정될 수 있어. But, 그런데 rallying point, 너의 집결 시점. 뭐야 이거? 집합 시점이 뭐예요? 너의 viewpoint야. 너의 관점이야. 네가 횃불 들고 있는 거야. 이것은 align with, 나란히 간다. 뭐랑? 그 가치와 의미.
네가 하는 것 뒤에 깔려 있는 가치와 의미 이 두 가지와 align with 같은 선상에 있어요. 나란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So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뭐 sales를 할 때 뭘 할 때라도 너의 viewpoint를 정확히 밝혀라. 그게 여기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36번 지문 이어가요. If 만약 DNA가 were 이라면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런 세트죠. If 만약 DNA가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유일한 것이라면 무슨 유일한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하죠. 만약에 DNA가 중요한 유일한 것이라면 한마디로 만약 DNA만 중요하면 There will be no particular reason. 또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무슨 이유? To build. 할 필요 없어. Meaningful. 어떤 의미 있는 social program을 만들 필요 없지. 어차피 쟤는 DNA 날 때부터 하는 거잖아. 날 때부터 쟤는 뭐가 될 거야. 뭐 범죄자가 될 거야. 이렇게 DNA가 처음부터 정해졌다면 우리는 이유가 없죠. 사회적인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죠. To pour, 쏟아붓기 위해서 뭘 쏟아부어? 좋은 경험을 누구에게? 애들에게. 그리고 protect them all. 그들에게 나쁜 경험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필요가 없겠죠. So, pour, protect, 같이 가죠. 병렬로. 그치? 만약에 DNA가 중요한 우리는 왜 굳이 돈 들여서 애들한테 좋은 경험을 심어주고 나쁜 경험으로부터 지켜줄 필요 없겠지. 만약에 DNA가 다 정해져 있다면 but 그러나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but 그러네 brain 우리 뇌는 require 요구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 환경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if 만약 they are brain입니다. 뇌가 correctly develop 올바르게 develop 자라기 위해서는요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것에 맞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부터 이제 Genome Project가 나와요. When 뭐 했을 때? The first draft 아우 미안해요. When 뭐 했을 때? The first draft 초안 첫 번째 초안 Genome Project의 초안이 came to completion, 완성되다란 뜻입니다. 완성되었을 때,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자, 새 세계에 1000년이 지나고, 뭐 2000년 뭐 이렇게 되겠죠? 2000년 초반에, 뭐 1900년 몰라요. 어쨌든 밀레니엄 1000년이니까. 새로운 1000년이 되어 2000년이겠죠? 2000년 초반에 Genome Project가 완성될 때, one of the, one이 주어져. Great surprise, 정말 놀란 것 중 하나는 was 이거였어, 됐다기 완문. Human, 인간은 have only about 20,000 gene, 20,000, 2만 개밖에 없다는 거야.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없었다. 우리가 Genome Project를 완성해보니까 놀라운 점은 인간은 사실 2만 개밖에 없었어, 유전자가. This number, 이 수치는 came as a surprise, 깜짝 놀랄 사건이었어. 누구에게? Biologist, 생물학자는 이 사실 보고 놀랐어요. Given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할 때 뭐를 고려하면 complexity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누구 복잡성? Brain and the body 우리 뇌와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고려하면 2만 개밖에 유전자가 없어? 놀란 거야. It assumed 어떻게 여겨졌냐면 뭐가 여겨졌어? 가주어죠. 그럼 진주어라고 여겨졌었어요. 100,000 수십만 개의 진이 would be required 요구되다죠. 아 이렇게 많이 요구될 줄 알았는데 사실 2만 개밖에 없었어. 나 몇십만 개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how 어떻게 massively complicated 이거 complex죠. 자 복잡한 뇌 엄청 복잡한 뇌 이거 그냥 엄청으로 가면 돼. 그럼 어떻게 엄청 복잡한 뇌
콤마 찍고 설명, 부연 설명. With it 86 billion neuron. 몇 개라고요? 이게 10억이니까 860억 개의 뉴런이 있는 이 엄청 복잡한 이 뇌가 get built. 만들어지다. 그럼 어떻게 이 복잡한 뇌가 만들어졌을까? 뭐로부터? Such a small recipe book. 이렇게 작은 요리책. 이게 뭐예요? 2만 개의 유전자. 이렇게 작은 레시피 책에서 요리책. 그게 뭐야? 이렇게 적은 유전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뇌가 만들어져? Answer. 그 답은 rely on. 어디에 있다? Clever strategy. 아주 영리한 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implemented PP 받아요. 예 꾸며요. 이 전략은 implemented 시행된 전략이야. 누가 했어? 야, 개놈이 시행한 전략 때문이야. 어떻게? build 만들어 incompletely 불완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let the world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 목적보어, refine.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그거를 다듬으라고 해. 한마디로 build incompletely.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던 뭐예요? 적은 숫자의 유전자로 시작은 하지만 나머지 세상이 그걸 다듬으라 그래. 이건 뭐예요? 후천적으로 사회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다듬으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만약에 DNA가 유일한 중요한 것이라면 선천적인 게 2만 개의 유전자가 중요하면 우리가 소셜 프로그램을 할 필요 없겠죠? 그럼 소셜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사회가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소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38번. 자, 번호 체크하시고 38번 갑니다. Adaptation. 적응은 involve 포함한다, change 변화, in population 어떤 인구에서의 변화예요. With characteristic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징 that are passed 전달된다 뭐로부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대가 생략됐죠. adaptation 내가 어디에 적응했다는 것은 change, 뭔가가 변한 거야. 그리고 그 특징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 passed, 전달되는 거죠. This, 이 적응이라는 것은 different from acclimation, 순응이라고 하는 거랑 달라. 순응이 뭔데? An individual, 그 사람의 organism의 changes, 변화. 이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In response to 뭐뭐의 답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altered environment, 변화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어떤 유기체의 변화. 그게 바로 순응이에요. 지금 acclimation을 짝대기 긋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순응이 뭐야? 아,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organism, 그 유기체가 변하는 걸 우린 순응이라고 그래. 근데 adaptation은 순응이랑 달라. 왜냐하면 adaptation은요, 세대 간 패스가 돼요. 전달이 돼요. 그런데 acclimation은요, 단순히 변화된 환경에 순응하는 거야. 보자. 예를 들면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너 여름에 밖에 있어? 그럼 너는 순응해. 어디에? Sunlight에 순응이 돼. 그래서 skin, 너의 피부는 increase, 증가시킬 거야. Concentration, 농도, dark pigment, 색소야. 까만 색소를 조금 더 집중시킬 거야. 농도를 짙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that, 이 까만 색소가 protect, 너를 지켜주거든. 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 타는 거예요. 여름에 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순응이죠. 순응은 temporary change, 일시적인 변화야.
그리고 다시 겨울 되면 하얘져. You won't pass. 너는 전달 안 해. 이런 일시적인 change가 그 미래 세대한테 전달은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Adaptation은 전달이 돼야 되고 얘는 전달이 아니에요. 하지만 capacity, 능력, 무슨 능력? produce skin pigment. 하지만 이런 피부 색소를 만드는 능력은 inherited. 이것은 뭐 된다? 유전이 됩니다. 유전되는 건 뭐예요? adaptation이에요. 아까 파랑으로 했어요. 요거 유전되는 건 이제 adaptation 이거라고 말하죠. For population, 인구들, living, 살고 있는 엄청 sunny한 곳, 아주 햇빛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individual, 사람들, with good ability, 능력 있어, produce skin pigment, 피부 색소, 그 검정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thrive, 번성하겠죠. 자손 퍼뜨리고 잘 살겠죠. 아니면 to survive, 생존하겠죠. 자, 아프리카 봐요. 왜 다 피부가 까마냐고. 까만 색소를 잘 만들어내야지 걔네가 번성하고 걔네가 생존할 수 있었어.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누구보다? Then people, 이 사람보다. With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 까만 색소가 안 나오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았단 얘기야. 그리고 that trait, 이 성향. 이 성향은 뭔데요? 피부 색소, 까만 색소가 잘 나온다는 이 성향은, 이 특성은 became common, 아주 흔해졌다.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다 까무잡잡하게 태어나요. 이게 뭐예요? adaptation이에요. If you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봐. countless 수많은 예를 또 볼 수 있다. distinctive, 눈에 띄는, 독특한. 긴 목. 야, 기린이 목이 짧았대. 지금 되게 길지? 예를 들어볼게. 이건 develop, 발전한 거야. as, 뭐 할 때? individual, 개체라고 해야 돼요. 그 개체들, 어떤 개체? that happen to, 우연히. have longer neck, 우연히. 좀 목이 길게 태어난 애들이, 그러한 개체들이 had an advantage, 훨씬 더 장점이 있었대. 뭐 하는데? feeding on, 먹는데. 뭐를? 큰 나무에서 이파리를 집어먹는데 훨씬 더 장점이 있었대. 그래서 이 성향을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진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이것도 adaptation입니다. 그래서 adaptation과 어떤 acclimation, 순응과 적응의 차이도 설명하고 그 적응한 예를 여기서부터 설명한 건 이 예를 나타낸 거예요. adaptation의 예. 이것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38번 여기까지.